주요 임원이 대여금 보세요. 대여금 보시면은 기초에 지금 올해 당분기 들어가지고 30억이나 빌려줬어요. 30억이나. 아니, 임원한테 30억이나 빌려주는 회사. 지금 적자 회사인데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것도 정상 아니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벌써 1월이 다 끝났네요. 그죠? 1월 31일 벌써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뭐 이벤트가 좀 많았죠. 그래서 장중에 있었던 것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코스나인 뉴질의 파마 아나피스 엠베지 투자 네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견인 멤버스를 가입해주신 유심조님, 이태현님, 그사그막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 회원 단계별로 모든 특혜가 따로 있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뉴질의 파마 6,120원으로 오늘 2,200원 떨어지면서 2,020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4%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981억으로 이제 뭐 2,000억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거래량 보시면 2,600만 주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 시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알수 없는 리스크들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뭐 이래저래 찾아내고 있어요. 찾아내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전히 한계기업 답게 엉망이죠. 엉망이고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 그다음에 PBR 뭐 이런 거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보유지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둘이서 최대주주 해봤자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는데 그럼 80%는 유통주식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두개 합쳐봤자 6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거래량 보셨죠? 거의 2,600만 주였잖아요. 그럼 요런 최대주주들 이외에 유통주식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돌리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뉴질의 파마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5G 모바일 유통사업과 CCTV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뭐 이런 상품이나 합계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회사의 계열을 보시면은 상장, 비상장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는데, 최근에 연결회사 변동된 걸 봤더니 뷰티하이라는 곳을 갖다가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죠? 그런데 지금 뉴질의 파마라는 이름답게 뉴질의 파마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뭐 대부분이 바이오 느낌이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연결회사를 갖다가 뷰티를 했다.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시가총액은 2천억 아래인 회사. 부채 비율 엉망이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 회사 연역을 보면은 여기 최대주주도 뭐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HD 프로에서 뉴질랩으로 갔다가 뉴질랩에서 파마로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자꾸 많이 변경하는 회사는 뭐다? 이상한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뭐 SD 카메라, HD 카메라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파마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바이오를 하고 있겠죠. 경영상의 주요 계약 이렇게 보시면 탈레트렉티닙이라고 해가지고 뭐 표적 항암제의 한국 독점 라이센스 도입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전에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회사들이 항상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임상조차도 낮은 회사를 가지고 기술을 가져와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게 전형적으로 있는 게 HLB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뉴질의 파마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 이런 걸다 볼게요. 보면은 자산이 956억인데, 그죠? 부채가 764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484억이고,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693억이에요. 유동이란 말이 붙으면 뭐냐면은 1년 내에 모든 걸 갖다가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유동이라 얘기하고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동이란 부분이 이렇게 1년 내에다 모든 걸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회사를 재무를 볼줄 알면 1순위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속기업의 현황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리제약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부티아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시청 2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 건전성 없는 회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요 임원이 대여금 보세요. 대여금 보시면은 기초에 지금 올해 당분기 들어가지고 30억이나 빌려줬어요. 30억이나. 아니, 임원한테 30억이나 빌려주는 회사. 지금 적자 회사인데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것도 정상 아니죠. 최대 주주의 리스크.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리스크. 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당분기 및 전분기 특수관계자 차익 거래 이런 것도 보시면은 뉴질의 파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속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간다. 이게 거의 이제 유상증자랑 비슷한 거죠. HLB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일반인 공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임직원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율과 그다음에 원금을 줄 수가 있어요. 어디보다 먼저? 주주보다 먼저. 요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로 가는 거죠. 직원들의 현황을 보시면, 남자 CCTV 여자 뭐 요렇게 12명밖에 안 되고, 바이오는 또 4명밖에 안 돼요. 그죠? 기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7명. 뭐 이런 식의 한계기업인 거예요. 한계기업. 이런 회사를 갖다가 실제로 파보면은 사고 싶습니까? 이게 과연 바이오가 될까요? 바이오 안 되겠죠. 바이오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금이 중요한 건데, 자본금이 되나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희고 로봇츠 이 사람만 믿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뭐, 의과대학 조교수 입에 모시고 줄일 때 박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러지게 된다면, 이건 답이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순 없지만, 이틀 사이 주가가 50% 이상 빠졌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사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있었던 최대주주 20% 이게 반대매매가 나온 겁니다. 꼭이 주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쪽에 이제 투자한 쪽도 있겠죠. 거기서 반대매매 나왔을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거래량 터진 거는 이제 단타권들이 들어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지라파마, KAT 뭐 이런 거, 암삼효과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임상이 2상 이상 되지도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3상을 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2상에서 돈은 엄청 들어가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유동부채 보셨으면 알겠지만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갖다 유지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죠. 이거를 갖다가 투입을 할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자문사나 이런 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유진의파마, 뭐 나모, 뭐 나파모 스타트, 뭐또 코로나 이런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도 나오게 된다면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지금 보시면은 용광학이 없는 CCTV, 그죠? CCTV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명도 변경하고 있고. 3박자 정도만 해도 이 주식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하나를 더 붙이자면, 임상이 삼상도 아니고 1, 2A다. 이거까지. 이거 사면 안 되죠, 그죠? 저라면 이런 거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0% 빠져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너리스크가 너무 크다. 자, 코스나인 798원.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동전주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에 분명히 코스나인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3개월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저께 거래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래정지가 되면서 어떤 무방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다. 회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유료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추천한 베셀도 하방을 받았다.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무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깔아놓고 그중에서 한두 개 터지면 이거를 갖다 인증샷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료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종목 하나 매수 매도했고, 그죠? 오늘 교체했던 종목 또 하나 매도했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 10%, 이 종목 10% 이렇게 남들 힘들고 어제 오늘 주가 빠졌을 때 우리는 그래도 수익이 났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지만, 사실 1월 달 정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라인만 타고 가고 이제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수익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1월 기사를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개인 같은 경우엔 0.1%고 지수가 1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4%라고 얘기를 하네요. 단타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12월, 1월 이거 합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으로 손실 나고 있는 것까지 해도 7%의 수익률을 평균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거 제 번호죠. 제 번호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0% 수익 축하한다고 전달하는 모습. 무료방 아무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가디언즈 신청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자, 코스나인 쪽은 이번 거래 정지가 IQ의 일방적인 장내 매도 때문에 벌어진 만큼 예상치 못한 사건이고, 운전 책임도 IQO에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코스나인의 최대 주주가 IQO였습니다. IQO인데, 이 IQO가 코스나인의 주식을 갖다가 장내매도를 해버렸어요. 장내매도. 그러면서 IQO 외에 특수관계자가 2대 주주로 있었거든요. 이 2대 주주가 1대 주주가 된 겁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아니, 최대 주주가 장중에 매도를 한다는 거는 반대매도 외에는 없거든요. 남범을 부족해서.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측 모두 이번 거래 정지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예상을 못하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IQO도 이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가미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NSN이 최근에 그 코스나인에게 그 유상증자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평당가 659원이잖아요. 근데 거래 정지 되기 전에 800원대에 있었던 코스나인 주식을 과연 안 팔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팔았거든요. 팔아서 거래량이 급등락이 엄청나게 났어요.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목표 주가 올라갔을 때 꺾임이 IQ가 이제 가지고 있던 평당가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IQ가 그냥 장중에 반대매매를 해버렸나 봐요. 이거 원래 블락딜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딴 회사를 갖다가 블락딜 아무도 안 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IQ가 장중에 팔았다. IQ랑 뭐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평당가가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돼요. 물론 전환가액을 갖다가 조정을 했다고 하면은 한 1,000원대, 1,200원대 요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최대가 올라간 게 아까 보니까 1,1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달라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조성 내역 보시면은 얘들 둘이서 합쳐봤자 120억밖에 안 샀어요. 왜냐면 코스나인이 시가총액이 489억밖에 안 되는 똥 같은 회사예요. 똥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사실 상장회사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아나패스 14,390원. 제가 영상에서 과거에 이거 3주 전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주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 아직도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1,685억이고 여기 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나왔긴 하지만 이미 전체적인 매출 캐파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브에서. 이거 매출이 뭐두배 늘어났다 갑자기 두 배로 감소하는 거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사기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도 분기에서 빠져버리면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부채 비율 당연히 올라가고요. 유보율은 점차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BPS도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금전대여를 갖다가 엄청나게 자회사 GCT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 GCT 하나만 믿고 몰빵을 했던 거예요. 본업이 그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좀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은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까지도 결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에게 여기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담보를 하겠다. 근데 자기 자본 대비 20%에 해당되는 것까지 했었는데 엠베처 투자도 똑같아요. GTC 리서트에 60억 대여 결정을 했었고 그걸 갖다가 총하니까 100억 원이다. 이율 역시도 6.5%에다가 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빌려주니까 어떻게든 GCT 이게 상장이 됐어야 되는데 코스닥에 상장 불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랑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열매 있어서 관계 기업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업이 위태로워질 정도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너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오너 리스크로 가버렸다. 실제로 엠벤처 투자가 이 100억 같은 경우에 총 자산의 이제 20%예요, 얘들도.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동전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라인부터 볼게요. 코스라인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밑에 있던 게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고 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살짝 나오고 바로 거래정지 당해버리는 모습이죠. 그죠? 자, 이거 뒤로 돌려보면은 지금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여기서 거의 100%가 올라간 거예요. 100%가. 근데 좀더 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28,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갔다. 이 뒤로 돌려보면은 뭐 무려 8년 뭐 9년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회사 자체가 이때부터 아예 가세가 기운 거예요. 가세가 기울었어. 근데 이런 회사가 뭔가를 할수 있다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실제로 보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자체를 선택을 실패한 거예요. 이걸 지금 매수하고 계시고 이걸 보유한 사람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본인에게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이어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귀동냥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거래 정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본인의 기속이 투자 손실 기속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유실의 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실의 파마도 뭐 근본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었죠. CCTV 회사가 이렇게 여기서 상장이 되었는데 단 7년 만에 이 주가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상한 걸 갖다가 띄우고 여기서 빠져버리는 모습.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로 빠졌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 주가에서 딱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원래 본업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노는 게 맞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주가를 갖다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잠깐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박스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역시도 똑같아요. 아까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사명 변경, 그 다음에 뭐 임원들이 뭐 이상한 일탈, 그 다음 코로나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상 자체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나페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회사 내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부 거래자들부터 먼저 팔아버린다. 여기 쭉 빠져버리고 여기서 이제 갇혀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충분히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엠벤처 투자. 엠벤처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동전주가 갑자기 이제 테마 타가지고 이때 왜 코로나 때에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창업 투자, 벤처 투자들이 주식 그 차익을 많이 봤어요. 투자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 투자 한번 하니까 여기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있는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 여기 지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똑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건전성이 없네요. 그죠? 이미 배당나게 한번 거래정지가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것 자체는 사실 투자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투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10%씩 두 종목이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이렇게 50% 마이너스 50%씩 두드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분명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도 있으실 건데 그런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본인이 정말 투자에 대해서 남들보다 뛰어난가에 대한 그런 첫 단추를 잘못 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시더라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방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1월 달 이제 합세서 평균 수익률 7%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타 유사 자문이나 타 리딩방을 갖다가 이용해 보신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현재 보유 종목들이 손실률까지 같이 합산해서 나눈 게 7%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날려버려도 7%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단타클럽에 참여를 한번 해보실 분은 여기 있는 아래의 번호로 단타클럽 참여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디언즈 멤버십 나는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이제 좀 길게 가고 싶어. 아, 너무 힘들었어. 이런 종목들에 막 갇혀있던 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번호로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장이 지금 어렵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여기 이제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우리 실물 체감이 다르니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를 갖다 추격 매매해서 물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저기 위에 있죠? 오프라인 강의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 잡는 법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 잡아가지고 수익 내고 떨어지면은 여기 와서 매수 잡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해야지 혼자서 계속 매수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두손두 발이 다 있지만 한손한 발만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물론 강의비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되지만 제가 이그 적응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이 강의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거예요. 채워드릴 거니까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진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종목 이런 종목 지금 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종목을 갖다가 판별하는 눈을 갖다 다시 한번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에 매일 라이브 진행되고 있으니까 라이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